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. 저는 평소와 똑같이 퇴근을 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뭔가 화질이 좀 깨끗하지 않나요?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약정이 딱 2년이 끝나서 핸드폰을 아이폰 10에서 아이폰 11 프로로 갈아탔습니다. 아이폰에 대한 스펙은 유튜브에 온다고 영상이 많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제가 아이폰 11 프로를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. 제가 며칠간 써보고 있는데 진짜 카메라 예술이네요. 제가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편리한 건 역시 스마트폰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.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 또 사용하기가 가장 간편하고요. 특히 이번 아이폰 11 프로가 전면 카메라가 너무 좋았잖아요. 이게 제가 알기로는 1400만 화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 때 전면 카메라 기능이 좋다는 거는 정말 유튜브로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.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 가장 번거로운 게 데이터를 옮기는 거잖아요. 특히 아이폰은 아이튠즈를 사용해서 백업한 데이터를 옮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iOS가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 백업 기능이 필요 없이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그 기능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데이터를 옮길 때 찍었던 영상이 있거든요.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선 아이폰 11 프로 언박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태는 지금 초기 화면입니다. 그래서 인사말이 나오는 그런 상태고요. 뭐 구성물은 똑같겠죠.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어폰 그리고 충전용 케이블이 있습니다. 그럼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활용한 데이터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먼저 언어를 선택하고 오! 여기 새로운 설정이라고 뭐 떴어요. 계속 바로 연결이 되네요. 오!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기를 맞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오! 연결이 됐어요. 와, 그냥 알아서 세팅이 되네요. 여기서 B번을 눌러주고요. 와, 바로 그냥 작동하네. 진짜 쩝니다. 너무 편해요. 아마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복사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아이튠즈 백업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신세계입니다. 진짜 이래서 앱 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. 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을 했고요. 달콤한 강군에서 데이터 전송 이쪽에서 넘어가는데 예상 전송 시간이 약 1시간 45분이네요. 갑시다. 고! 드디어 데이터 전송 완료가 됐습니다.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. 1시간 좀 걸렸나? 원래는 계산했을 때는 3시간 정도라고 측정이 됐었잖아요. 근데 실제로 복사를 해보니까 1시간 좀 넘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빨리 됐네요. 여기에다가 이 고리도 이렇게 붙여야겠죠? 여러분 어떠세요? 진짜 신기하죠? 이게 선 없이 이렇게 데이터가 복사된다는 건 제 기준으로서는 진짜 신박한 것 같습니다. 지금 거실에서 복숭아님이 드라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리가 들어가도 이해를 해주세요. 어쨌든 돌아와서 이렇게 이 앱 등에는 또 아이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. 이 기능은 진짜 너무 편한 것 같고 그냥 앞으로 아이폰 계속 쓰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.
제가 아이폰 4부터 지금 쓰고 있는데 뭐 갤럭시로 갈아타야겠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진심으로. 2020년에는 아이폰 12가 나오는데 진짜 또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다고 하죠. 아이폰 12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까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아이폰 11 프로를 건너뛸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나중에 아이폰 12가 엄청 잘 나오면 그때 또 갈아타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는 이 아이폰 11 프로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